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꼭 하세요. 이명웅이 당부한 이유는 이란 소식입니다. 이명웅이 팬들에게 건강검진을 당부하며 국민 효자 면모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가수 이명웅이 3월 18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려서 I'm here도 파이널이 20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러분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강력한 파워풀 믿을 수 없는 언빌리버블 전설의 레전드는 익숙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와우 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가수 이명웅이 영화 I'm Here도 파이널의 누적 관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감사하며 팬들의 건강을 챙겨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개봉한 I'm Here도 파이널은 이명웅의 전국 투어 앙코르 공연 I'm Here로의 실황을 담은 영화이고요.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기준 20만 누적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명웅은 나도 몰래 영화를 보고 왔다. 내가 봐도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 주셨더라며 시작부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다가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늘 기적을 행하는 영웅시대 여러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가 그러더라. 이명웅 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해주세요. 병원을 안 가세요. 라고 내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건강검진 하세요. 저는 며칠 전 했습니다. 그러니 건강검진 꼭 하시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명웅의 사랑역의 음원 영상 13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2일 이명웅 공식 유튜브 채널 이명웅이 공개된 사랑역 음원 영상은 지난 3월 17일 기준 13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사랑역은 이명웅의 정규 1집 아임 히어로에 수록된 곡으로 이별을 사랑역에 빗대어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감성을 담아 부르며 감성 장인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